이정후, 강백호 이후로 리그를 강타하는 신인이 안 보이는 가운데 올 시즌 시범 경기부터 팬들을 두근거리게 하는 신인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왕, 과연 어떤 선수가 받게 될지 가장 유력한 후보 탑5를 선정해봤습니다. 5위는 하나의 2차 1라운더 문동주 선수입니다. 150을 넘나드는 직구 구속과 공의 무브먼트가 좋아 공을 맞추기는 힘들어 탈삼진을 많이 잡지만 구위가 조금 부족하여 타자가 공을 맞춘다면 질 좋은 타구들이 많이 생산되고 이닝 소화 능력 또한 아직 숙제로 남아있어 선발 기회를 어느 정도 받은 후 불펜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두산의 최승용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2차 2라운드로 입단하여 올 시즌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선동열 전 감독의 극찬을 받은 좌완 영권입니다. 야구를 늦게 시작하여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이고 구속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필승조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며 작년 롯데의 최준용 선수와 엇비슷한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는 신인왕 경쟁의 다크호스로 보이는 SSG의 1차 지명 윤태현 선수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박종훈, 문승원이 돌아오는 6월까지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기회를 꾸준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이후에도 불펜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며 뛰어난 제구력을 바탕으로 우타자들을 볶아먹는 잠수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위는 2018 드래프트 당시 2차 7라운드로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대박 터진 우타거포 송찬의 선수입니다. 시범경기 홈런왕이 유력한 가운데 현재 비어있는 트윈스의 지명타자 자리에 낙점받게 되었습니다. 장점은 LG에 없는 우타거포 자원이라 꾸준한 1군 기회와 지명타자로 주로 출전하기 때문에 긴 시즌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홈구장이 잠실이라 장타력에 비해 홈런 개수가 떨어진다는 점과 지명타자라는 점이 주변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올 시즌 각종 매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선수, 기아의 1차 지명 김도영 선수입니다. 당겨치고, 밀어치고, 빗맞아도 전력질주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고, 직구 타이밍에 배트를 냈다가 변화구가 들어오면 한 손을 떼며 배트 스피드를 조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신인 맞나 싶을 정도로 노련한 타격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택 능력도 좋은데 발까지 빨라서 타율 3할은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신인입니다. 파워는 눈에 띄지 않지만 당겨서 좌측 담장을 넘길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어서 풀타임 출전 시 10개 이상의 홈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주력으로 40개 이상의 도루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약점이라면 첫 번째로 컨택이 좋아서 그런지 볼넷이 적은 편인데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풀타임으로 내야수로 출전하다 보면 분명 체력적인 문제라던가 슬럼프가 올 텐데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신인왕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번 시즌 신인왕은 누구인가요?